같습니다. 양념장을 골고루 바르고 바싹 구워냅니다. 옛날 같으면 동네 사람이 전부 먹어야 됐으니 잡어탕에 들어갔겠지만 오늘은 물고기가 좀 남았네요. 어때요 맛이? 맛있어요. 안 비려요? 아니요, 전혀 맛있어. 진짜 맛있어 그러면서? 내일부터 맨날 밥상 들고 시원한 경치가 맛있고 둘러앉은 정겨움이 또 만나니 민물고기만으로도 훌륭한 만찬입니다. 공터에 모여 매일 만나는 그 친구들 비싸고 멋진 쌀이 귀한 강원도 땅 여름 주식은 옥수수와 감자였습니다. 옥수밥이 상당히 까칠까칠하죠. 근데 식음은 더 까칠까칠하고, 근데 이제 감자를 같이 섞어서 밥을 해서 먹으면 상당히 부드러워요. 그렇게도 많이 해 먹고. 어린 시절 한바탕 천엽이 끝나면은 어머니는 별식을 해주시곤 했죠. 옥수수 밥이 지겹다는 아들의 투정이 못내 마음에 걸리셨던 거겠죠. 어머니 손맛이 그리워진 용수 씨 마음을 알아챈 현정 씨가 선뜻 옛날 시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을 준비합니다. 이거 하얀 물이 나오지? 옥수수 까면. 네. 그 옥수수 전분이야. 옥수수 가루. 그래서 손톱 있고 손톱 있는 데가 하얘지고 그러지. 마르면. 삼시 세끼 끼니 돌아오는 일이 호랑이보다 더 무섭던 그 시절에는 참 어렵게 이 전분을 얻었죠. 시내 같으면 차 먹기라도 하는데 여기는 차도 차길도 없어가지고 걸어다닐 때라 그냥 여기서 나는 거 가지고 다 해결을 해요. 감자도 이제 쪄먹다 또 그걸로 이제 또 갈아서 또 뭐 부치게도 부쳐먹다 또 떡도 해먹다 뭐 별짓을 다 하죠. 그렇게 하고 살죠. 달큰하고 연한 햇 옥수수를 곱게 갈아 강낭콩이나 풋콩 같은 제철콩을 섞어 반죽을 만듭니다. 이 반죽을 측잎에 싸는데 측잎을 반을 접어 만든 거라 측반대기라고 불렀답니다. 한 30-40분 푹 찌면 되는데요. 측잎째 그대로 두고 먹으면 여름철이라도 4-5일은 거뜬히 보관할 수가 있었습니다. 측잎이 방부제 역할을 했던 거죠. 용수씨 먹는 모양새를 보아하니 며칠씩이나 두고 먹을 것도 없었겠네요. 도연이 입맛에도 제법 맛있나 봅니다. 옥수수 뭐 고유의 맛이 나면서 찰떡 같죠. 여기저기 풍기는 이렇게 식감이 참 좋습니다. 이게 저 사실 이건 손이 좀 많이 가는 거라 그전에 이제 어머니들이나 할머니들도 쉽게 잘 안 해줬어요. 사실은 맞아. 이게 질병이야. 아 이게요? 밥에 먹자. 예. 이게 질병이 아닙니까? 도시의 아파트 화단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녀석이죠. 질병이라는 건데요. 이게 몸에 그렇게 좋대요. 그래서 이걸 밥을 해 먹으려고요. 네, 이 질병이도 먹을 수 있는 거라군요. 장은 뭐예요? 간장? 시금치 삼뜻 살짝 삶아 집간장, 들기름 조금 넣고 무친 질병이 나물은 반찬으로도 그만입니다. 질경이 나물을 쌀 위에 뿌리고 밥을 지으면 되는데 약간 고소하게 지어야 더 맛있다고 합니다. 쌀이